한동안 검색창을 최진혁이란 이름이 뜨겁게 달궈졌었죠. 순간 제 눈을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또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월드컵 보듯이 이렇게 시청을 했었는데 예. 일부 끝나고 나서 갑자기 검색어에 올랐었는데 그때 좀 믿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하고 나니까 주변의 반응이 좀 달라지던가요? 일단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주시고 밖에 돌아다니면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시나리오들도 많이 좀 네, 오고 있는 편인가요? 드라마 영화 합쳐서 한 1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, 네 말처럼 널 미워하고 싶었는데 잔인하게 보고 싶었는데 최진혁 씨가 처음 데뷔한 게 2006년이랍니다. 이후 여러 작품에서 꾸준히 연기를 해왔지만 지금과 같은 관심은 처음이래요. 어머님이 상당히 또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데뷔한 지가 좀 됐는데도 사람들한테 좀 관심도 많이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일도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되게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. 근데 엊그제는 한번 음원 차트에 1위를 하고 그리고 검색어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예. 그때 엄마랑 좀 울컥해가지고 많이 울었었. 어머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달라진 점은 없으세요?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예. 다음날 뭐 몇 시에 일어나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되게 미워하셨어요. 근데 술을 마시고 오면은 북어국도 끓여주시고 네, 아침에 저게 일어나면 큰 건데. 다정하게 깨워주시고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사람. 네. 드라마 OST 예, 중저음의 목소리로 이제 한 방울 위해서 한번 내 눈물아 슬픈 추억아 보고 싶은 노래도 정말 수준급이죠. 그런 사랑아 언제나 직접 만나보니 왜 이제야 떴을까 싶을 만큼 매력이 넘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입니다.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하게 이런 관심을 데뷔했을 때부터 기다려왔던 걸지도 모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인 것 같아요. 검색어 순위만큼 팬들의 사랑도 급상승한 스타들,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여름이니까 뭐 수영장 네. 같은 데서 수영복 입고 진행하고 너! 뭐 상승폭이 확 올라가고 뭐 그러는 겁니까? 수영 씨는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요? 저요? 예. 저는 글쎄 뭐가 있을까요? 여기서 혹시... 수영을 하세요. 제가 볼 때 가져다... 드라마 하고 계시니까 드라마에서 뭐 되게 진한 키스씬 같은 거 예.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인데 뭐 근데 오늘 촬영하는데 뭐 있다던가 없다던가 아무튼 뭐 있었나? 네. 자, 윤도현 씨 아내분도 소피 마라소라면서요? 예, 제가 좋아하는 코너 돌직구 인터넷. 네, 지금 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문의 조합이 있습니다. 바로 전설의 1세대 아이돌 핫잭각 알진데요. 이 다들 동갑이고 너무 친해서 오늘 아주 노골적인 직구 인터뷰 기대하시죠. 들어가? 전설들의 화려한 귀환! 9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4세대 아이돌 그룹이 한자리에 뭉쳤습니다. 직구 인터뷰 오신 거 환영합니다. 네, 네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는 핫! 잭! 갓! 알지! 입니다. 네. 네. 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진짜 오랜만이에요. 성남 얘기 다섯 남자 핫! 잭! 갓! 알지의 거침없는 직구 인터뷰! 저는 H.O.T의 리더 출신이고요. 한동안 락을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핫! 잭! 갓! 알지 멤버 문희준입니다. 아이돌 시절 어느 정도로 신비주의를 유지한 건가요? 일단은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전 여자친구도 자주 안 만났어요. 여자친구는 있었던 건가요? 땡! 직군데요.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? 아이고! 몇 명이나요? 어? 데니 씨가 질문하셨는데 너만큼 만났어요. 예, 그 정도 아시겠죠?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. 예, 예. 이 핫잭과 달지 예능과 노래 중 어디에 더 주력을 해야 됩니까? 지금은 예능을 주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아 비트박스 오랜만에? 자 기억나세요? 문희준 씨 주특기가 비트박스였다는 거. 눈이 안 좋아. 부담스러워. 아, 괜히 시켰어. 네. 요즘 눈이 가는 걸그룹 멤버가 있다면 저는 요즘 걸그룹 걸스데이 좋아합니다. 자 갑니다. 성현씨는 지난 3월부터 걸스데이의 해리씨와 교제 중이시죠? 진짜 본전도 못 뽑은 거 같아요. 걸스데이를 좋아합니다. 왜 안아주는 거죠? 아니 안아주는 게 아니라 전화기지 말고 안아주세요. 제 동생 이름은 문혜리예요. 예예 예. 문혜리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양입니다. 그래.
인사 잘한다. 진짜 은초딩이야. 정말 하재간 알지 쪽으로 사업을 구상했을 때 하재간 알지 속옷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기 하재간 알지 로고를